2019년 한 해 동안 화두는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다뤘습니다. 3월 8일,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을 시작으로 12월 6일, 경기도에서 처음 개원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까지 18편의 화두가 다뤄졌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2019년의 화두를 정리해보고 방송 그 후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남아있는 화두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자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 전국 팔도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운동 중 가장 격렬했고 치열했던 곳, 바로 수원과 화성입니다. 3.1운동 자체가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가 경기도 지역, 특히 이제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이제 3월 이제 말서부터 만세 시위를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전국으로 전파되면서 또 이제 고향되는. 그리고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0주년이 되는 올해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격전지였던 수원과 화성은 뜻을 모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의미 있는 2019년을 보냈습니다.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힙니다.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합니다. 끊임없는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감사를 벌인 결과 22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비리 액수는 103억 6,972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분명히 도입해야 되고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듀파인뿐만 아니라 그 유치원 3법도 반드시 조속히 통과가 돼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반드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해상에서 순식간에 침몰하고 맙니다. 승객 467명 중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대참사였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통해 밝힌 세월호 침몰 원인은 화물 과적, 고박 불량, 조타수 운전 미숙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2036일이 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철로 공사가 한창인 화성시 매송면 어철리 일대. 이곳엔 2020년 개통 예정인 수인선과 함께 KTX 환승역인 어천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슨 일인지 개발 계획에 들떠 있어야 할 마을 곳곳엔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난 우리는 한 100여 년이 넘어요. 6대, 7대 살았으니까 30년씩만 잡아도 7대는 37, 20, 200여 년 되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근거도 없이 쫓겨나니까. 화성 어천의 주민들은 트랙터를 앞세워
화성시청까지 차선을 점유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당초에는 2017년도 7월 12일 날 화성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어천지구 개발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작년 2018년도 7월 6일 날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공남 고시를 했어요. 이곳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1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이곳 74만여 제곱미터 1원에 공공주택 3,741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을 생활한 원주민들은 개발에 밀려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고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 9월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취소하라며 화성시청에서 청와대까지 리어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노력과 달리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내년에도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971명으로 2017년 964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수원시 고색동 현장에서 발생한 고 김태규 씨의 사고도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벌어지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봄. 우리에게 하나의 단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만듭니다. 바로 난민. 예멘 난민 중에는 수원에 정착한 이들도 있습니다. My name is Abdullah. How old are you? 23. I am from Yemen. 언제 왔어요? One years. Maybe one year. 제주도로 왔죠? Yeah. 제주 in 우산. 제주에서 이주로 온 건 언제예요? Six months in 제주. 제주에 도착해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느덧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압둘람은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압둘람에게 케밥 하우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난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되게 만족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 million, 1 million 500. 100만 원, 170 받으면 친구들 한 150만 원, 130만 원 거의 다 보내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다 굶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서 떠나온 곳이지만 아직도 압둘람의 마음은 예멘의 가족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이 있는 예멘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10년의 세월 동안 여러 변화 속에서 시작조차 못했던 동탄 트램 건설 계획. 지난 5월 지지부진했던 동탄 트램 건설 계획에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5월 1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경기도의 트램 개통 계획 중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곳이 화성 동탄입니다. 당시 동탄 트램 사업을 추진하던 화성은 반월 삼거리에서 오산역까지 운행하게 될 길이 14.5km의 1호선과 병점역에서 남동탄까지 운행하게 될 길이 17.4km의 2호선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을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성시에서 경기도에 이제 제안을 해서 동탄 도시철도로 해서 이제 동시 착공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게 일단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이 기다려왔기 때문에 좀 목이 좀 마른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앞으로의 추진 단계는 빨리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되기만을 좀 바라고 있죠. 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웅지구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치며 협력할 방안을 모색해봤지만 2년이 넘도록 주민 설명회조차 갖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는데요.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반대. 이에 대한 화성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쟤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원시에서 뭐 어떤 결론을 내려야죠. 우리가 무슨 뭐 이네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화웅지구의 투기바람입니다. 화웅지구인 화성시 우정읍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논과 밭이었던 땅에 집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은 조립식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땅을 내놓고 좀 팔면은 뭐를 땅콩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뭘 짓는다든가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동산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벌집 주택은 200에서 250제곱미터 부지에 50제곱미터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현재 이곳 우정읍에는 200여 채가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물만 우후죽순 지어놓았을 뿐 사람이 살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빈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 수위가 높아질 그런 범죄 쪽으로다가 많이 성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아파트는 2009년 착공에 들어갔고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며 현재는 총 7,856가구 중 현재 6,658가구의 분양을 마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200여 명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이 민간 기업이 분양 당시 약속한 시설들이 전혀 들어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두 개만 들어와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저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또 추가로 하는 거 그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뚜렷한 그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주민들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설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한 민간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이곳 석포리 일대 9만 1,198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5m, 지상 14m 높이로 매립량만 17년간 30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매립장에는 전국 제조 공장에서 나온 슬러지와 폐고무류, 폐금속류 등을 처리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걸 여러 번 했어요.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했고 이제 17년도에도 좀 했고 18년도에도 뭐 1인 시위도 좀 했고 18년도에는 한강유역 환경청까지도 가서 그 시위를 한 적이 있고 뭐 그렇게 뭐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설 기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고원까지 해서 한강청에서 저희 쪽에 의견을 송부를 했고요.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전에 아직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아직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개월 전인 5월 29일에도 고색동 주민 30여 명이 수원시장실을 점거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역시 원인은 고색동 주변 도로 건설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의 방문을 하고 돌아선 지 3주 후인 6월 24일 수원시와의 협의를 기다리던 고색동 주민들은 다시 수원시에 항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 연락도 없고 퇴신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답변만 왔어요. 서면만 한 말 그거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게 됐습니다. 여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고색동 도로 건설 사업은 고색동 42번 국도에서 수원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현재 10m 도로에 10m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고색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길난다고 다 내쫓아놓고 누나가 누나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수원역은 2.6km고 여기는 1km 반경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개발이 앞으로 예정이 되고 그 중에서 이 광장이 여기가 광장이고 철길을 하고 연계한 3km에 대한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찾는 젊은이들도 더 생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계속 항변하는 것처럼 도로 확장 구간에는 마을 주택 20여 가구가 포함돼 있어 수용돼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2조 7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인덕원에서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총 37.1km의 복선 전철로 정거장 18개소가 운행될 예정이 있는데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달 22일 화성 반월동 주민센터에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인입선 연결 노선을 기본 계획 고시 안에 116번, 메타역이 아닌 117번 동탄역으로 연결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철도시설공단의 설명으로 인해 주민들의 입장은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동탄역 중심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서 들어가느냐, 예. 1, 2 돌아서 들어가느냐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탄역이 시발점, 서울역 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고시가 됐잖아요. 네. 1년 지금 그 6개월 동안 아무런 설명이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이 액션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그러니까 뭐 우리 동탄 일동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우롱하는 거 아니냐, 농락하는 거 아니냐. 도로 하나를 놓고 이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인입선 연결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갈등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경제 세계 1위를 목표로 현재 정부는 전국 곳곳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한 곳이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입니다. 마을 초입에 자리 잡게 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8월 초 시작된 배관 관로 매설 작업에 이어 발전소 부지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대지 면적 7,000제곱미터에 연간 19.8메가와트의 연료를 생산할 예정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 부근에 걸려있는 현수막. 주민들은 마을에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30가구인데 저희 마을의 이 지역 주민들은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대대손손. 그리고 또 그쪽이 집성촌이고 가장 안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폭발이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그 오염물질이 우리 땅에 우리 그 농사짓는 그런 땅에 이제 그 어떤 피해와 또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볼까봐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논의 중인 내용은 수원시 망포동 일대와 화성시 반정동 일대를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두 교환 지역의 면적은 198,915제곱미터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원과 화성의 행정구역 조정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까? 수원하고 화성의 경계와 관련된 그 협재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과 관련돼서 함께 사용을 하자는 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주 수년 동안 그 수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화성 시민이 악취와 관련된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제를 좀 갖춰달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43번 국도가 있는데 수원만을 위한 도로인 것 같아서 화성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풀어가자. 세 가지는 저희가 다 구두로 다 거의 이제 합의를 본 상황이고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 마평 지하철도 진입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오늘 도하고 저희 하성 씨하고 수원 씨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그 방안을 두 가지 방안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교통연구원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교통연구원에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이제 승인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인구수 1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탄 2동은 수원에서도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메탄 2동이 생성된 게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차 공간이나 그 통로가 넉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 소유도 늘고 그래서 굉장히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원시는 메탄 2동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에 3층 높이의 공영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며 69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계획인데 총 33억 원이 들 예정입니다. 수원시가 공영 주차장을 짓겠다고 선정한 장소는 이미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현재 30대 정도가 주차되고 있는 이 공간에 공영 주차장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우선 주차되고 있던 30대는 또다시 주차 공간을 찾아 거리를 돌아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방 통행로 공사에 대해 반발하는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던 수원시. 그 후 약속했던 합의는 이루어졌을까요? 300여 개의 매장이 자리한 이곳은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차로인 도로가엔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게 서 있고 그 사이를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학원 차량이 몰리는 등하원 시간이면 이 짧은 도로에서 오두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 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고 12, 9억 원이 합쳐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큰 기대 속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차로 도로의 양쪽을 넓혀 보행로로 확대되고 차로는 4.5m의 일방 통행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처음 한 상인들은 시청에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도로 축소해갖고 일방 통행을 한다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근데 왜 도로 축소를 하느냐 그랬더니 일방 통행이란 한마디도 없었어. 왜 도로 축소를 하냐 그랬더니 일방 통행이란 자체가 도로 축소래요. 그냥 막무가내래요. 네. 더 좋아질 거예요. 막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문제로 지적됐던 포켓 주차 공간은 철거를 하고 주차가 가능한 차로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 체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인데요. 수원시와는 일단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도로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어 화두 마지막 취재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원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성공적으로 개원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의 화두를 정리해봤습니다. 뉴스 이면에 숨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작은 소리에 귀 기울였던 화두. 지금까지 화두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